여기는 보성군 등량면에 있는 초암정원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민간정원 제3호로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인데요. 볼까요? 광산김씨 문수공파 23대손 김선봉 선생이 살았던 명집이라고 하네요. 입장시 정원지 관리비 입금함이 있습니다. 카드나 무단 출입은 안 됩니다. 빗집 입구에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무료였는데 지금은 돈 내고 들어오는데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광산김치 문수공파 여기가 집에다가 만들었나봐요. 5,000원. 260년간 살고 있는 집안 사랑채와 안채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민간정원 3호 초암정원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집 거기에다가 정원을 만들었어요.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암성 입구가 요린 쪽인 것 같아요. 초암정원 잔디길을 걸어서 위쪽 정원에 가보겠습니다. 어우, 잔디가 전이도 있군요. 전남 보성군 등량면에 있는 초암정원에 왔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소나무가 애국가에 나오는 철갑송, 철갑을 틀은 철갑송이라고 합니다. 아하. 요놈이 철갑송이군요. 철갑송. 철갑을 틀은 틀, 철갑송. 철갑송 나무라고 합니다. 아열대 상록수종 겨울철에도 꽃정원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정원이라고 합니다. 포토존 초암정원 분재를 많이 심어놨군요. 일반 그 하단에 소나무 분재를 많이 식재돼 있어요.
여기 초암 정원은 감나무밭도 지나가요. 이 보면은 홍시 감나무인데 아직 홍시가 안 된 새파란 감, 네, 감밭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고 보니까 초암 정원이 선조들이 살았던 그 천산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다가 정원을 만든 것 같아요. 감나무 밭도 있고, 대나무 밭도 있고. 이것은 초암 정원의 편백나무 숲길입니다. 오른쪽에는 왕대, 감부, 대나무 숲길도 있고요. 왼쪽에는 편백나무 숲길. 오늘부터는 편백나무 숲길을 따라서 가볼 겁니다. 오른쪽에는 왕대나무 숲이 있죠.